박민 선수의 에이스 결정전! 9연승이라는 대기록은 정말 그 어떤 선수도 깨기 힘들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영원불멸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그 대기록을 깨고 에이스 결정전 연승 기록을 11연승으로 더 늘려버린 엄청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수는요. MBC 게임 히어로의 혼이라 할 수 있는 스피릿 박지호 선수였습니다. 마지막 경기인 에이스 결정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3시에 지은영 선수, 카트리나, 9시 지역에 박지호 선수가 있는 것이 차례차례 보입니다. 자, 과연 박지호 선수의 시임장 분량에서 지금 조준을 하고 있을지, 레드스트라이커 지은영 선수. 네. 박지호 선수의 스피릿이 또 지은영 선수를 싹 아까처럼 쓸어버릴지. 예. 네. 재밌겠네요. 확실히. 양 팀에서 가장 신뢰받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에이스 결정전에서만큼은 일단 박지호 진영수가 이렇게 맞붙는 흥미로운 매치업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스타팅 포인트는 진짜 되게 멀게 걸렸습니다. 아주 그냥 구불. 예, 네, 이거 진짜 왔다 갔다 하게 되게 테란 입장에서 껄끄러운 맵이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토스가 이제 뒷마당 가져간 이후에 지상군 일정수 이상 유지하고 다른 지역 멀티 가져간과 동시에 스타게이트로의 체제 변환, 캐리어 지상군. 이곳이 이제 구불구불한 이 길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테란의 병력을 깎아먹고 상대방의 병력 각계 격파시키는 이런 경기 운영이 주가 되는 전장이고, 그래서 프로토스가 앞서고 있는데 과연 진영수의 해법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기를 아주 잘 보여주면서 박지호 선수가 또 이영호 선수의 테란을 잡은 적도 있고요. 지금은 예, 진영순 선수는 입구 맞고 뒷마당 뭐 빠른 뭐 이렇게 박지호 선수 비슷하게 할 것 같고요. 다 쓰러져 있네요. 모니터에 지금 예, 집중했습니다. 더러워져 있습니다 지금. 네. 오 예. 뭐 팩토리 올리고 예. 뒷마당 그렇죠. 예,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진영순 선수가 최근에 뭐 모든 종족전 워낙에 운영에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전략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모르는 거죠. 이번 경기에서는 뭐 몰래 팩토리라던가 네, 뭐 과감한 공격 선택할지도 모르는 거라고 봅니다. 자, 들어옵니다. 안전하게 진영 선수 본진으로 들어온 박지호 선수. 들어왔으면 했을 텐데요. 들어와 버렸어요. 네. 그리고 원질럿은 일단은 길을 떠났습니다. 아직까지 뒷마당 가져갈 예, 생각이죠? 게스 안 가고 그 자원 모아서 넥서스를 가져갈래요. 박지호 선수입니다. 프로브가 아직 살아있나요? 예. 살아있습니다. 근데 예. 상하다 조금 그냥 팩토리 이후에 멀티 할 생각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그 간파가 된 거죠. 팩토리 이후에 커맨드구나. 내가 확장은 빠르구나. 두 손 모아 염원하고 있는 STX 소울의 팬이실까요? MBC 게임 히어로의 팬이실까요? 손가락이 굉장히 기시네요. 예, 네. 시비도 밖으로 나왔고 왜 기분 나쁘게 밖으로 네. 나오는 건지 예, 진영 선수는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나오면 머리 네. 나오면 일단 그렇죠. 진짜 맞춰서 가겠는데요? 바로 예. 한대 맞고! 예. 들어가! 들어가! 아, 네. 네. 한 대만 맞았어요. 여러 대 맞으면 죽었을 건데 자, 이제 뺍니다. 아직까지 커맨드가 없고 스로브도 이제 운명을 달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SP가 가다가 다시 돌아 두 번째 배틀인가요? 예. 커맨드를 지으로 마치 움직일 것처럼 보였다가 뭐 졌어요. 뭐 졌는데 커맨드를 지가 아니에요. 스탑! 자, 전략입니다. 전략 야. 이게 짠짠짠짠 야, 이거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이거 못 내려오게 진짜 커맨드가 앉아있는 거야? 이거 봅니다. 뭔데? 4쿼터 왔어요. 이거 정말 제 거 다녔어요. 빠른 멀티를 가져가는 프로토스에게 타격을 주겠다고 했고 박주 선수는 빠른 멀티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지영 선수의 이런 선택은 성공만에서 높았거든요. 근데 간단한 겁니다. 과연 박주 선수가 원했을 때 풀어보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드래곤 하나가 나와 있는 상태. 코어는 안 돌아갑니다. 거북이가 진짜 잘라졌었는데 네. 아슬아슬하게 보여주고만 것이 지금 좀 진영수 선수에게 이걸 보여주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늘 하던 제대로 돌아가던 플레이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꼬이거든요. 맞죠. 이제 커맨드 센터 안 눌렀나요? 안 눌렀나요? 뭐가 일부러 안 눌러지진 않아요. 예, 걸렸다고 생각해서 안 눌렀나요 지금? 스타포트에서 뭐 나올 것 같지 예, 원래 원백 원스타를 선택하면 무조건 스피드입니다. 빠르게 태워갖고 옮기는 게 스피드인데 안 눌렀습니다. 걸렸다는 거죠. 알았고 한 번 더 꼬겠다. 생각한 대로 안 하겠다. 지금 하늘에서 뭐 떨어질 준비야. 그거를 대비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일단은 진영 선수가 꼽니다. 자, 로보틱스 퍼실리티. 상대가 예상하는 대로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진영 선수 생각이고요. 근데 멀티가 빨라요. 근데 박지호 선수도 스타포트를 봤는데 왜 드라군이 예, 후방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건지 이거 내가 봤으니까 안 찍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건 좀 아닌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진영수 선수는 안 찍었어요. 네. 지금 뭐 포즈를 지어주고 있었는데 뭐가 들어왔어도 거의 들어올 타이밍이 캐논 하나로. 4월초 사실 드랍식 바로 찍어서 왔으면 이미 떨어졌습니다. 네. 이미 그렇죠. 캐논이 안 찍었다는 거고. 또 이렇게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심리전 상으로. 컴퓨터끼리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수끼리 경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장면이 연출이 돼요. 드라군 둘 정도는 배치시켜 놓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박지호 선수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내가 봤는데 오겠어? 안 와? 너 안 오잖아? 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네. 그렇지, 지금 왔으면 벌써 왔지? 예. 아니 근데 왔으면 데미지 크게 입었어요. 네. 이건 좀 늦장 대응이고요. 예, 진짜 캐논이 예. 완성된 인전 타이밍에 게이트 한 개만 있었을 때 아예 뭐 아니었으면 이렇게 캐논 찍겠죠. 뭐 그런 것 어쨌든 알 수가 없는 두 선수의 마음가짐 뭐 승부로 판단을 해야죠. 저희 또 보고 있으니까 박준 선수 타이밍이 또 아닐 수도 있죠.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끝났는데 아니면 이 타이밍이 오지 않나요?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요. 앞머리 두 개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죠? 여기는 아론. 예. 뭐 업그레이드에 최대한 충실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진영수 선수. 네, 옥토버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확장이 뭐 언제 이루어지든 간에 확장 타이밍을 노려서 진출에 그 지역 밀고 승리를 잡는 그런 패턴으로 경기하겠다가 아니라 예. 나 먹고 싶은 만큼 먹은 다음 늦지막히 투어머리가 아니었네요. 아카데미였네요 하나. 네. 어쨌든 그리고, 예. 팩토리가 늘어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병력 일정수 이상 갖춰지면 살짝 진출, 확장 예, 이런 형태로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예, 확장. 이렇게. 그리고 진영 선수가 뭐 드랍십은 가지 않았지만은 이런 원팩 원스타를 선택했기 때문에 병력에서는 확실히 박준호 선수가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병력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하면은 멀티 하면 되죠, 박준호 선수. 박지호 선수는 가장 동선이 긴 지역에 멀티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냥 편한 위치에 집 가까이? 예, 편한 위치에 그냥 바로 확장을 지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저 지역 돌아갈 때쯤에는 이제 캐리어 합류시키기 위해서 체제 변화를 하겠죠. 멀티 예측 지역에 먼저 벌처를 좀 갖다 놔봤습니다. 자, 뭐지? 뭐하고 있지? 라고 여기 팩토리 추가 커맨센터 보고 있는 옵저버 넥서스 게이트웨이 추가 지금 그리고 타게이트와 템플러 카이보 아비터가 아니라 아비터 예. 뭐 아비터도 좋죠. 그렇죠. 예. 아까 썼고 또 써서 승리를 패서 오지 한 번. 길어서 본진이 길어서 아비터 리콜 떨어지면 정말 난감합니다. 테란이 뭐 낑기구만 네. 예, 몰래다가 자, 거기 아니지. 드랍에 대비는 충분히 진영 선수가 많이 심어놓고 하고 있는데 박준호 선수는 그런 게 아니라 유니포크 멀티 이후에 스타게이트. 네. 자, 커맨드 내려앉을 지역에 미리 좀 드라군들이 가가지고 있습니다만 탱크가 예. 유니포크 수 있어! 탱크가 올라오다가 하나 죽어! 자, 예, 5.5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 빠지면서 커맨드 다시 원이 있을 거라고 자, 일단은 탱크한테 자꾸 빠지고 있는 드라군.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합니다. 어? 예. 네. 넥서스 완성된 지 좀 됐는데. 네. 네. 아니, 지금 이제 프롬 하나 붙었고요. 어. 어? 아, 예. 아, 박준호프가 잠깐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요즘 예. 선수들이 이런 실수 잘 안 하거든요. 넥서스 완성 되자마자 프롬과 딱 붙는 그런, 네,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진영수 선수의 멀티 의도도 박지원 선수만큼 빠르긴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붙어서 일하고 있는 시기는 똑같아요. 그렇죠. 예. 테란이 지금 자원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프로토스의 병력 규모 파악, 테크 상황 파악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아무리 이 맵이 전술적으로 좀 힘든 카트리나라고 할지라도 경기 모르는 거예요. 또 이 크런치 들어가 봄직 하거든요. 어차피 캐리어가 아니라 아비터기 때문에 지상 유닛에 대한 어떤 생산 능력은 지금 박정원 선수가 지금 최강 아주 포화 상태예요. 타야지요. 아 이거 너무 예. 타이밍도 이렇게 나옵니까? 예, 이것도 마인맵 근처에 예.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게이트웨이 유닛들 그리고 캐논이 바깥쪽 있었기 때문에 심시티는 좋네요. 심시티는 좋고 지금 못 들어가게. 그렇네요. 아비터가 직전까지 확인하고 빠져나갈 준비. 야 저기 저렇게 앉아있으면 또 뒤로 들어가가지고 잡아주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했거든요. 그러시죠. 자, 다섯째 멀티가 운영하고 있는 박정원입니다. 근데 그 아직도 살아있는 벌처세. 양 선수는 지금까지 자원 탈출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플레이가, 이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박지원에게 자원 탈출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실력이 좀 여기 올 게 아니라 그렇죠. 한번 압박을 가해줄 수도 있었고, 아까 그 템플러는 S집을 잡아줄 수도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템플러 다 잡혔고, 진로도 다 뒤로 뺐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멀차 하나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자, 뭔가를 지시를 하고 있는 손동원 감독. 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박지호 선수의 지상군. 아비터는 잠시 후에 이제 나오지 않았나 나왔네요. 첫 번째 아비터가 생산됐습니다. 자. 예.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박지호 선수가 지금 흥분해서는 안 돼요. 예, 지금 흥분해서는 안 되고 그냥 병력 유지하면서 5시 지역 멀티가 이제 또 박지호 선수가 자원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거점이 되지 않습니까? 저 지역을 안정적으로 돌리면서 아까 입었었던 소수 프롬 피해와 템플러 피해를 예, 복구한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야 돼요. 네, 또 돌아가죠. 벌처가 여기 말입니다. 줄지어서 아비터가 이쪽에 와 있는 가운데 또다시 미트브로 밀고 돌아오는 또다시 피해집니다. 수가 열려있는 상황 마인 대선하고 여기서 또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제 게이트웨이 지역에 게이트웨이 지역에 매너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후속병력 생산되면 바로 될 수 있게 이렇게 되면 박지호 선수 한번 찔러보는 타이밍은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예. 5시 지역 충분히 돌리면서 그냥 병력 많이 뽑고 아비터로 상대방 나오는 걸 잡아먹고 그리고 또 멀티 뭐 이런 식의 플레이가 지금 최선일 것 같네요. 자객이 한번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자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박지호 선수가 나가다 말고 리듬이 예, 리듬이 끊기는 거예요. 또 병력이 다 본진에 오니까 한 번 더 진영 선수는 견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영 선수 이제 벌처는 여기까지 쓰고 시즈머드 풀고 좀 진출하는 그런 모션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박지호 선수 내버려두면 아비터까지 박지호 선수가 보이고 뭐죠? 예. 들어가기 SCB 왜 이렇게 없죠? 템플러 들어갔었던 모양인데요. 예.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또 예, 박지호 선수가 아 스페셜 플레이를 하시는 시간에는 또 한다. 예. 에스피가 좀 적어 보이는 네, 슬금 나가는 모션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지금 박지원 선수가 5시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지역 멀티가 돌아가면서 좀 버텨볼 부상이 있거든요. 그냥 뭐 네, 그러니까 버티기만 하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리콜이 개발되면 리콜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테란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어이구 아까는 그 진영 선수 벌처로 박준 선수 타이밍을 뺐지 않았습니까? 진영 선수가 벌처로 나가면서 병력 모아서 말씀해 주시고 센터로 진출해 봐. 아비터 혼자 할 이유가 없죠. 혼자 할 이유가 없어요.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지금 이거 생산 에너지 꽉꽉 차 있어요. 이제 리콜 할 수 있습니다. 모입니다. 여기저기 모이기 시작합니다. 진출해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많이 가려고. 자 여기 진출해야 되는데요. 진영 선수 모였습니다. 살아 있어요. 지금 살아 있고 자 아비터. 타이밍을 뺏겨요? 타이밍을 예, 지금 진출한 것 같은데요? 하는데. 진출한 것 같은데요? 나오고 있어요. 그걸 눈치챘고, 박지호 선수도 눈치챘고, 네, 리콜이냐, 아니면 막느냐? 리콜이네요, 들어갑니다. 자, 모여있는 저 센터 저쪽에 있는 병력들이, 오!
응원의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영선 소리 커져놓고 안주셨던 것 소리를 만나보러 갈까요? 배우세요. 진짜 목숨 걸어요. 배슬이 있어요. 배슬. 다행인 건. 전전이 네. 다 나왔어요. 배슬 활용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력 병력을 계속 깎아먹는 각인전파 형태로 전투에 네. 잡아먹는 플레이를 보여줘야지. 이걸로 네, 팩토리 장악 내려와서 후속아비터만 후속 병력에 의해서 저 테라인 진출 병력 막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병력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네. 자, 목숨을 예. 걸 진영 선수의 운동을 거머쥐고 지금 탱크 올라오는데 바닥을 헬스포! 이! 박지원은 무조건 용비만 어떻게든 리콜로 가고 오! 아비터! 스테이시 스피드로 이래야 되는데요, 전원력들은. 자, 멀티까지 또 치고 있는데요, 안전. 자, 이 나가요! 이거는 아유, 시켜줬어야 되는 그런 병력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병력을 어떻게 잡아오느냐? 박조선 세우병인데 뭘로 막죠? 다섯시 생각이면 일단은 멀티를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이 병력으로 진영 선수를 본진을 빨리 밀어야 됩니다. 밀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박지호 선수 5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있기 때문에 힘든데 빨리 밀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지역 공식 두 군데 멀티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박주호 선수는 5시에 졌던 데뷔에서 나온 병력과 함께 좀 더 들어오면 그때 위아래로 싸워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쪽에 다시 팬들이 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이 보이는 건 아닌가요? 여기 지금 달리면 하이게이트 웨이 때문에 싸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메스리는 먼 곳에 있습니다. 먼 곳이기 때문에 포크가 좀 안전하게 달라붙지 못하네요. 자, 전전 밀군 김수키 들어오고 있는 정말 팀수 들어오고 있는 진영선 대변경. 그렇죠. 치원의 변경했습니다. 반면에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밀고 생각해야 돼요. 진영수는 뒷마당까지 깨끗이 밀고. 박지호 선수도. 뒷마당도 그냥 포기하는. 지키로, 예. 여기 가버리네요. 지키로 가지 않고 여기는 그냥 앉아있어요. 이거 어렵습니까? 예, 치원어. 아예 팩토리를 장악해버리겠다 생각에 박지호 선수 같습니다. 들어오도록 하세요. 나는 5시 있으니까 어차피. 여권 다 끝내면 이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네요. 박지호가 좋네요. 박지호가 좋아요, 지금은. 야, 막으러 안 오고 그냥 예. 상대방의 마지막 부시를 없애러 갑니다. 아, 에이씨, 결정적이고 뭐 힘이랑 부르지 않은 건가? 이게 뒷마당을 밀다고 하더라도 5시간이 멀쩡히 살아있고 이 병력들도 지금 아빠도 아비터만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병력이 깎여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밟아먹을 수밖에 예. 없어. 팩토리를 떴고! 여기 자원도 거의 다 써먹고요. 스타게이트 먼저 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아비터 한 명 더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에 게이트웨이 팍팍 늘 수 있는 데다가 다른 지역 넥서스가 박지원이 있어요. 지금 당장 진영수는 본지 말고 자원 캐는 데가 없단 말이죠. 네. 여기 있고. 아, 저기 11시 앞에서 뭔가 보겠네. 거기도 넥서스가 있거든요. 넥서스만 있거든요, 거기도. 야, 진짜 아비터가 보유되고 난 이후 프로토스가 갖는 최대 강점. 사실 스테이시 스피드로 활용한 강대전파도 요즘 선수들이 주력으로 많이 씁니다만 리콜이 진짜 그렇죠. 대박이거든. 리콜은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테라는 리콜이 없어요. 네. 물리적이 아니라 지하 공간을 초월해서 날아다니는데 그렇죠. 저걸 네. 어떻게 따라잡아요? 고대 아비터가 있는데요. 진영수 조금씩 짙어지고 있는데요. 마무리 짓지 못하고 빠져나가야 되는 진영수. 자, 펑크를 아직 다시 내려야 돼. 다시 내려야 돼. 이게 센터. 다시 내려야 돼. 자유롭습니다. 진영수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나간 병력들 어떻게든 본질을 무사 기환해야 됩니다. 근데 잡아먹으러 가죠 지금. 잡아먹 가나요? 자 공사모? 그새? 네. 빨리요. 숙정 넥서스 빨리 깨고 네. 자원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잡아먹으러 갑니다. 네. 지금 잡아먹으러 갑니다. 하이템플러 다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근데, 병력이. 근데 저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은 긴 지역인 것 같은데. 네, 저 넥서스는 깨졌고. 이 병력 각개격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드치. 관건은, 예, 최대한 상대방의 병력을 많이 잡아먹는 겁니다. 많이. 예, 어쨌든. 예. 병력과 전투에서는 못 이기거든요. 아비터도 있고. 걸리겠죠? EMP 나갈 수 있나요? 자, EMP 되나요? 뭐죠? EMP 되나요?
MBC 게임 히어로의 에이스 전담, 에이스 경찰 전담 특급 소방서. 이러면서 또 살아있기 때문에 아비터들이 네. 뭐 리콜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반갑습니다. 자, 쥐어 짜른 경력들이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경수 선수가 저 지역 넥서스 못 뺐으면 100% 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좀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는 병력 돌아오는 길에 많이 심어놓고 5시 한번 가면 만약에 5시에 깨게 되면 지금 선수의 타이밍이 딱 한번 올 수 있습니다. 6시 쯤에 대기가 또 추가적으로 지워지긴 한데 여기 많이 심어놓고 오는 거 최대한 막아주고 5시 깨면 아칸 빼야죠. 아칸 빼야죠. 아칸도 있고 자 병력들이 돌아서는 골력을 잡아냐 거기에 나비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아비도 스탠딩 깨자. 아 스탠딩도가 대박이었던 그냥 어떤 땅이도 되겠는데요. 네 죽고 있어요. 달려들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스테이시 스피드가 진짜 대박으로 들어가서 아예 경력 좀 돌았어요. 이렇게 돌았어요. 네. 아 질렀더니 빨리 붙어서 그래도 이게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야 5시가 정말 최고였거든요. 박지호 선수는 먹여 살림을 다 갔습니다. 이 병을 지켜보기 위해서 한번 와봤는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 동료가 다, 죽는 걸 지킬 수가 없어요. 다 긁어보니까 꽤 되네요. 공사업 병력이. 예. 예. 늦어서 미안해. 같이 왔으면은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좀 유닛이 갈리면서 손해를 보긴 봤습니다만 그래도 박지호가 지금은 위에 있어요. 그렇죠. 예. 멀티가 지금 3군데 자욱해는 데가 3군데고 진영수는 2군데 네. 그리고 화력면에서도 지금 방금 전 주력병력 한 번 더 잡아먹힌 진영수는 힘듭니다. 한 군데네요, 이제 진영수. 아, 갑니다. 가요. 그냥 올라가도 되고 네. 그냥 시간 걸면서 뒷마당에 리콜해도 됩니다. 탱크 3대. 아비터가 있거든요. 탱크 3대로 진영 선수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아비터는 다 잡혔네요. 네. 하이템으로 힐. 프로토스 유저들이 벌쳐 싫어하는 것만큼 테란 유저들은 캐리어 아비터를 싫어합니다. 자, 갑니다. 가요. 박지호 스테이지 발동했습니다. 갑니다. 에이스 전투 시간입니다. 진짜 하나 넣었어요. 하나만 넣었으면 됩니다. 자, 저 역시 심장을 거대한 태고로 내려 찍어버리는 박지호 같은데요. 사원이 말라버릴. 아, 지금 내 한식 쪽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초라합니다. 세게 돌아가는데 뭘 할 게 있겠습니까? 많이 심습니다. 그 일을 하네요. 우리는 많이 심으러 왔어요. 올라왔네요. 심장으로 파고 들었어요, 이제는. 점령당했습니다. 점령. 어디선가 보기가 떨어지는데, 이 도수를 반짝 반짝 찍어. 어딘가요? 어려워요. 여기 탱크가 있었네요. 이게 답니까? 이것으로 엔스톤의 1승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두 대. 나는 건 두 대. 진영수가. 김태경에 이어서 박지호 선수, MBC 기원의 프로토스에게 고배를 마시는 순간인 것 같네요. 에이스 결정전에서 11번 이긴다라는 얘기는 11번 팀을 구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와, 야, 이거 뭐, 뻑치고 나구나. 이런 듯한 박지호 선수, 그리고 왜 안 나가? 라는 듯한 박지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이 정도로 거버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있단 말인가? MBC 기원의 첫 번째 턴을 넘어서서 만나서 셋! 그 지금까지 상대전적 9-3! 이게 헛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야, 망한 사실이죠, 진영수! 이겼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기 MSL 최연소 우승사가 탄생한 경기입니다. MSL 2회 챔피언 김태경 선수에 비해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경험이 부족해 보였던 로열로더 도전자 박성균 선수. 하지만 이 어린 선수는 지금까지 결승 무대에 섰던 그 어떤 최고의 프로게이머보다 대담했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응원을 해주고 계신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홈팀에서 시즌3 결승전 경기 고홈TV 로키 2에서 네 번째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1시에는 박성균 선수가 그리고 7시 저기는 김태경 선수가 있습니다. 예. 로키2 확실히 프로토스가 전적상으로 봐도 6-2 정도로 프로토스가 좋긴 하죠. 그런데 프로토스가 가장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할게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리어라는
한 종류의 유닛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여지껏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예. 예, 프로토스가 캐리어라는 어떤 그 하나의 유닛을 띄우기 위한 모든 전략을 그 전략만을 준비해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거기에 만약에 이제 완벽한 정답을 박성균 선수가 그러니까 캐리어가 뜨기 전 타이밍을 노린다거나 예, 혹은 캐리어가 뜨기 전까지 최대한의 멀티를 많이 확보를 해놓는다거나 예, 하는 이런 경기 운영을 준비를 해왔으면은 캐리어만 바라보고 경기 운영을 예, 준비를 해온 김태경 선수가 여기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박성균 선수가 3-1로 승리할 야.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봅니다. 지금 헐헐 날의 짓을 하고 있어요. 박성균 선수가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예. 유리한 맵에서의 경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맵에서 가장 좋은 경기 운영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쓰자니 상대방이 왠지 최적화된 뭔가를 준비해왔을 것 같고 진저리를 치면서 들어오네요. 네. 와서 보니까 예. 뭐 서플레디포 베럭스 그렇다고 그 가장 좋은 맵에 최적화된 경기 운영을 쓰지 않으면 좀 경기가 힘들어질 수 있고 예. 그래서 좀 오히려 고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족전이든 유리한 전장에서는 좀 경기 플레이하기가 까다롭다, 껄끄럽다라고 선수들이 얘기를 하는데 김태경 선수가 바로 그런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예. 그래서 앞선 경기 파이썬에서의 승리가 수반됐었다면은 예. 뭐 그냥 이 맵에서 그냥 프로토스가 가장 강한 성적을 예, 가장 그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던 경기 운영대로만 하면은 되는데 예,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앞선 경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뭔가 이제 김태경 선수가 캐리어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부담이 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게이트 상태에서 뒷마당을 가지고 있는 김태경 선수고요. 박성균 선수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서 계속 실랑이라고 있는 김태경 선수의 프로브였었습니다. 자, 뒷마당 모습이고요. 네. 머린이 나오면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자, 한 경기입니다. 한 경기. 박성균 선수에게는 한 경기. 역시 마찬가지로 김태경 선수도 한 경기만 놓치게 되면은 챔피언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아, 이건 실수 같은데요. 네. 정확한 위치에 세워두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약간 SCV가 시야 안에 들어오니까 먼저 때리려고 했었던 좀 마음이 앞섰던 김태경 선수가 프로볼을 약간 움직였고 그래서 본진 안으로 들어와 모든 태클 상황에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전략을 준비해왔는가를 예. 다 보고 있죠. 그렇죠. 네, 주변에 이제 숨어 있을 만한 프로볼러 여기 위치를 또 눈으로 네. 확인을 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테라는 프로토스의 움직임을 SCV 정찰을 통해서 모조리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팩토리 하나만 유지하면서 앞마당까지도 가져가는 그러니까 아주 배짱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네, 박성규 선수 네. 뒷마당에 일단은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어, 네, 포지까지. 예. 지금 타이밍에 포지를 짓는 것은.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맵에서 뭐 스캔러시, 치즈러시, 숨긴 배로 별의별 전략이 다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인 포톤 캐논 건설 그것을 위해 포지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팩토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프로토스와 테란이 이 맵에서 경기 중반까지는 굉장히 대등하게 싸웁니다. 그런 와중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프로토스가 캐리어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는 상대방이 캐리어를 띄우기 전까지 뭔가 자신이 많은 멀티를 확보를 해놓던가 아니면 한 번의 전진으로 프로토스의 확장기지를 파괴한다거나 오히려 센터를 못 나오게끔 만드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면 예. 이 맵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입구 쪽에 만일의 경우 리벨에서 캐논까지 지어놓고 예.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미네랄 캐논이 웅 쏘지 못 멀리 날아가서 캐논 지은 것까지 봤어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수비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뭐 이제부터 슬슬 자원 위주로 조금 더 SCV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 내가 우위에 설 수 있구나 라는 생각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아카데미 건설 박성균 선수 뭐 아카데미 건설하고 이제 팩토리 조금 늘린다면 그냥 바로 또 앞마당 가져가는 예,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예. 아카데미를 짓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상대방이 기습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데도 좀 힘들고 머린도 지금 좀 많이 뽑히거든요. 꾸준하게 뽑아서 지금 다섯 예. 노머린이 된 상태입니다. 압박과 확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아카데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거리를 네. 돌아가고 있는 건데 로버티스 퍼시리트 올리고 있는 김태경 그리고 뒷마당 쪽에도 캐논을 하나 건설합니다. 굉장히 수비 성공합니다. 지금 김태경 선수가 예.
뭔가 이 맵에서는 프로토스가 일반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프로토스가 승리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오히려 예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프로토 테란이 좀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하고 예. 있는 김태경 선수. 예. 자 탱크가 생산됐습니다. 우리 커맨센터 짓고 있는 박성균. 붐. 팩토리 하나 정도는 더 늘리고 앞마당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냥 바로 과감하게 대신 스캔을 달았으니까 네. 아무리까지 지었네. 아무리 돌아가기까지예요. 네. 이거는 일단 배부르게 예. 먹고 싸우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김태경 선수는 포지 짚고 캐논 짚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다른데 수비에 쓸데없는 자원이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지금 뭐 자원 효율이나 자원 상황상으로는 박성균 선수가 좀 위에 있다고 봅니다. 자, 스타포트를 구석에 또 쥐고 있네요. 정찰이 상대방에 비해서 그러니까 테란에 비해서 좀 부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머릿속에 예. 테란이 어떤 행동을 할까 분명히 기습적인 무언가가 준비가 되고 있을 텐데 예?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참 머릿속에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스타포트까지 올라간 상태라서 만약에 이제 상대방의 리버라든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확장을 한 이후에는 리버로 갔다가 게이트웨이 확보를 하고 멀티 하나가 더 간 다음에 캐리어가 나오는 그런 예. 수순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박성균 선수가 뭐 레이스 한 기라도 기습적으로 뽑아서 셔틀 견제를 완벽하게 막아버린다 이러면은 앞마당 먹고 전진하는 것도 되게 수월해집니다. 자 3 팩토리 그리고 김태경 선수도 일단 셔틀이 대기 중인 네. 모습이었고 스타포트가 올라갔고 아직까지 뭔가 레이스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 예. 게이트웨이 추가하고 있는 김태경 뭐 리버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게이트웨이 늘어나고 있고 레이스네요. 예, 지금 당장의 경기 흐름은 캐리어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 안정적으로 캐리어를 보유하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김태경 선수는 예. 리버를 흔들고 뭐 이런 것들도 시간 끌고 자원 데미지 주고 예, 견제 충분히 하면서 캐리어를 결국 이 로키맵에서의 결정병기 캐리어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이승원에서의 표현이 지금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박성균 예. 선수가 프로토스의 어떤 일반적인 타이밍에 오는 리버 견제에 대한 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변수입니다. 예. 네. 자 레이스와 병력들이 일부러 한번 뒷마당 쪽에 가봤습니다. 자 그렇죠. 어디로 가나요? 예, 그러니까 리버가 지금 드라군과 함께 탔기 때문에 예. 만약에 상대방이 레이스로 달려들면은 드라곤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리버를 그 도망가게끔 막 만들 수도 있겠지만 레이스가 쫓아오네요. 자 뭐 내리고 뭐 이렇게 달렸어요. 자 달렸어요. 이거 도망가야 되거든요. 내려야 되거든요. 내려야 되거든요. 결국 내려놓고 자 일단 셔틀이 차렸어요. 폭격이 막 여기 쏟아집니다. 이야 지금은 약간 그 박성균 선수가 사거리 안에 들어왔는데 방향을 재느라 처음에 두 방 정도는 안 쐈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살아 돌아갈 수 있었던 거고 보이자마자 바로 쏘면서 무빙샷 들어갔으면 셔틀을 지키기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예. 예. 자 이제 스타게이트는 올라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포즈도 돌아가고 있고요. 아비터를 좀 적극적으로 생산을 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러니까 캐리어만 뭐 일단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 자체를 예. 아비터라는 유닛으로 좀 흐트러뜨려 놓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네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테란이 센서 쪽으로 치고 나올 때 무서하게 쏟아지는 한두 번, 두 번 정도 연속으로 들어가는 리콜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예, 지상군을 꾸준하게 예. 보고 있는 김태경 선수 우리가 아직까지 예. 셔틀이 살아있습니다. 예. 이번도 살아있고요. 예. 저 자, 셔틀과 리버 예.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테란을 압박할 필요가 있네요. 자, 투스타게이트랑 뭐 딱 걸렸어요. 예. 예. 지금 올라가겠지. 타이밍이 무슨 브리티콜입니다. 에너지비 네, 예술적인 타이밍이었어요 지금은. 예. 위치도 정확하게 한치 오차 없이 바로 스타게이트 지역을 알아냈습니다. 유닛을 줄여줘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병력을 한번 공격적으로 써보겠다 다는 생각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냥 수비로 돌리나요? 근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예. 앞 뒷마당이 뒷마당 거의 동시에 들어갔고 앞마당 오히려 테란이 빨랐습니다. 자 투코어입니다. 이거 공중 병력에 예. 완전히 힘을 실긴다 생각인 것 같은데요. 테란이 진출하는 병력 타이밍 잡고 진출하는 병력을 맞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벌처 활용 자 막아서고 있나요? 김태경 선수가 일단 길목 다리 끼에다가 많이 매달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의 벌처가 세 살아남았습니다. 벌처가 좀 허무하게 많이 잡혔는데요. 예 별거 못하고 여기 남아있어요. 네, 네. 길목 테란의 지금 힘은 앞뒷마당에서 채취되는 자원과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거든요.
예, 두화머리 예. 돌아오고 있었어요. 네. 타이밍 자, 잡고 공기 됐고요. 예, 조금 있으면 타이밍 잡고 지금 짓고 있는 팩토리만 완성되면은 예, 벌처 찍고 나서 바로 한번 진출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 자선치 지역에 멀티를 건 사람은 김태경 선수 일단 네. 먼저 파일런을 막아놨습니다.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처 하나가 와서 입구를 좀 두드리네요. 자, 이제 예. 이제 박선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테란이 탱크가 한 분에 가까이 되고 거기다가 골리앗까지 지금 준비를 해서 나오는데 예,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박수정균 이대로 그냥 시간 주면은 네. 결국 캐리어 뜨고 그러면서 병력 막힐 것 같습니다. 자,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 김태경 선수 네. 스피드업 되고요. 이건 벌초만 나온 거고 주력 병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움직 어휴 적기만 했고 예, 풀었죠. 예, 적기만 했어요. 아직까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전부 지금 기동할 수 있는 테란의 탱크 병력은 약 한 분의 가량쯤 되는데 캐리어 찍혔고 3캐리어까지만 하더라도 와. 나오는 골리앗으로 상대할 수 있어도 한 6캐리어 정도 되면은 지형상 탱크가 살아남기 힘들어서 그때부터 대란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자 이거 쑥 들어가나요 혹시? 벌쩍 들어가나요? 쑥 들어가나요? 일단 프로브로 막습니다. 프로브로 막아보고 프로브로 막아보고 와. 센션 김태경 선수 프로브로 와. 딴 걸로 아니고 벌쩍을 프로브로 막습니다. 순간적인 반응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예. 저거 다수 벌처 본진화에 쑥 들어갔으면은 이후에 이제 후속 병력 생산되는 병력 그냥 진출이었죠. 네. 몸이 어땠어요 이제? 프로브 피해 병력 피해는 뭐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공리업인 와중에 지금은 벌처는 상대방에게 견제해준다라는 용도로 소모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실제로는 탱크와 골리앗을 완벽하게 다 갖춰서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밀어붙여보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다 움직이네요. 자, 박성기 선수 병력 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나올 때 완벽하게 갖춰져서 나온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나오는 타이밍에는 이미 캐리어가 뜬다라는 예. 단점이 있어서 그렇죠. 여기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캐리어에 대한 얼마만큼의 손해를 덜 보느냐가 박성기 선수에게는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나와서 자리 잡고 3시 지역 멀티 먹거나 아니면 상황 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래서 5시 지역에 위협을 가하거나 예. 네, 그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박성균의 선택은 지금 타이밍에 진출이었고 지금 타이밍은 사실 캐리어가 다 나왔고 지상 병력도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박성균 선수 위구수 170, 180대. 예. 자, 이제 김태경 선수 기인하면 역시 비슷합니다. 예.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의 자원을 미리미리 투자한 거거든요. 자, 병력 지상군 예. 다시 뒤로 빠지고 있는 지상군. 뭐 지금 캐리어가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 굳이 프로토스가 지상 병력으로 맞상대할 이유가 없죠. 상대해줄 이유가 없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전격관으로 관점을 돌아갑니다. 언덕 위로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지금은 캐리어가 센터 쪽으로 지나서 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셔틀! 디펜시브 매트릭스까지! 자, 계속 거침을 밀어붙이는 박성기 선수와 뒤로 빠지는 김태경. 센터 쪽으로 캐리어가 지나서 저 다리를 끼고 있고 제일 후방에 쳐져 있는 탱크들을 좀 걷어낼 필요가 있는데 5캐리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올 예, 때까지. 3시 지역 가는데요. 3시 가는데요. 박성기 선수의 멀티 예. 쪽으로 김태경 선수 치고 들어갑니다. 예, 멀티 견제하면서 이 지역은 캐리어의 무빙샷과 소수 병력으로 뭐 어떻게든 걷어낼 생각이고 예, 수성을 하겠다 생각이죠. 예, 여기까지 골리앗이 당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끌어들인 전투에서 이 병력들은 지금 후방에서 좀 덮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경 선수. 자, 일단 프로브로 대피하고 네. 위에는 캐리어 이게 이런 결단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 5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가능한 그렇죠. 겁니다. 앞마다 확장기지. 마인 예, 벌처를 많이 없어지고 있는 예. 김태경 수차 그리고 버티고 있는 김태경. 이게 이렇게 난전이 되면은요 예. 골리앗 충원 속도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렇죠. 신랑이 예. 여기서 하면서 그러면은 프로토스가 지상보 병력과 함께 캐리어를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 충원 속도가 늦어져서 이 앞마당 병력 그냥 밀리면은 박성균이 진짜 힘들어져요. 자, 보시는 그렇죠. 것처럼 골리앗이 예. 많지 않아요. 예. 골리앗이 3대. 그리고 김태경 선수는 무엇보다도 골리앗을 없애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자, 탱크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자, 이 지역을 5시역을 예, 전 지역을 뚫고 다수번처로 프로브 싹 말려버린다. 그러면 상황 급반전입니다. 예. 상황 반전입니다. 왜 문제? 예. 골리앗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입니다. 5시가 네. 문제거든요 지금. 골리앗을 언제나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캐리어 던진대요. 예, 캐리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가고 있어요. 예, 근데 뒤에 쫓아가면서 쫓겨가면서 이 병력들 다치고 있고 실제로 5시를 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은 캐리어가 옵니다. 아, 5시 예. 5시는 지금 안 될 거 같아요. 5시 못 밀면은 예. 지금 캐리어의 손해를 너무 좀
많이 본 상황이라 기력이 쌓였어요. 네, 자원에서는 박성규 선수가 그렇게 뭐 뒤처지지 않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캐리어가 쌓였고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어요. 공이랍니다. 캐리어 공이로 예. 이후에도 전방에서 계속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쉴드 이런 방어력까지 지금 넉넉하게 하고 있는 김태균 선수 캐리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골리앗을 지금이라도 어쨌든 지상병력이 합류할 수 있는 루트에 해당하는 마인메사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골리앗 한 분에 5시 밀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5시는 밀어야 됩니다. 자원줄이 자원이 가장 원활 자원의 그 양이 가장 많은 곳이 5시 예. 그다음에 11시거든요. 자, 그런데 캐리어가 아 이게 여기까지 박석규 선수 멀티 뒷마다 예. 쪽을 치고 있습니다. 예, 캐리어가 쌓였을 때 갖는 전술적인 이점을 지금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고개만 돌리면 셋이에요. 레이스가 모호해지고 있긴 한데 아직 2대 3대 정도 불가합니다. 예, 옵저버 잡아주면서 레이스로 순식간에 좀 떠올려보겠다라는 생각인데 레이스가 원스타포트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다지 위력적으로 많이 보이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고요. 5시 캐리어가 먼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아, 근데 캐리어가 금방 돌아와서 수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아머리도 깨고 시즈모드 차 오버합니다. 뭐가 가긴 가네요. 그쪽으로 6시 예. 쪽을 경유해서 예, 캐리어는 하나 아, 예, 캐리어 하나 이쪽으로 계속 캐리어만 모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유가 쪽.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3시 쪽 들러서 커맨드 센터 1.4 깨고 아이로네로라도 깨졌어요. 박성규 좀 빼고 오빠야 이제 빼고 예, 박성규 좀 네, 힘들 이제 힘들어졌죠. 지금 뒷마다 예. 깨지고 세 번째 멀티도 깨지고 대구가 다 잡고 캐돌이 전부 다 정지된 타이밍에 딱 캐리어가 와서 여기를 막아버렸습니다. 예. 막혔어요. 예. 반면에 지금 김태경 선수 얻어간 게 많지 않습니까? 캐리어가 업그레이드가 잘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모였고요. 커맨드에서 두 개가 지금 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골리앗의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하나 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골리앗의 양이 부족하다면 데미지는 예.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레이스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 예. 레이스는 없어요. 예. 그치, 옵션은 없어요. 옵션은 없는 거 노려서 한번 자 대방을 터뜨리겠다 그런 생각인데 오는 건가요? 예. 근데 2스타포트, 3스타포트에서 순식간에 모이는 레이스 한 부대라면은 상대방의 옵저버가 충원되기 전에 뭐 캐리어를 많게는 4-5개까지 동시에 순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지만 하나 지금 하나잖아요. 예, 문제는 5시 쪽으로 퇴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상병력도 지금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 예. 이렇게 벌초와 골리앗이 데미지는 있는 게 나중에는 캐리어에게 정리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레이스가 급한대로 네. 플라킹 걸고 옵니다. 아직 옵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레이스가 쏘기 시작한다 하면은 5시 쪽에 캐논 워프 네, 동시에 하면서 5시 캐논 있는 쪽으로 빠지면은 되죠. 5시 캐논 있나요? 5시 캐논이 저기 아까 있었거든요. 지상병력으로 여기까지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살아옵니까? 예. 캐리어가 캐리어가 그래도 데미지 꽤 있고 그리고 지금 예. 지금 박성규 진짜 잘하고 있는 게 앞마당을 밑다는 거 진짜 앞마당 슬쩍 앞마당을 지금 밀고 있습니다. 캐리어를 퇴각시킨 이후에 캐리어를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세월 그러면은 예. 아까 지상군이 다 죽었네요. 네. 김태경 선수가 센터에서 드라군과 캐리어가 합류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강한 건데 캐리어는 조금 줄었고 테란의 병력 자 이거 김태경이 지금 박성규 최후의 한 방에 좀 위험해진 분위기예요. 네. 멀티를 밀고 떨어지고 있는 김태경 선수이랍니다만은 자 또 아니네요. 예, 캐리어는 계속 멀티 못 먹게만 하면서 나오는 병력으로 지금은 막을 수 있다라는 예, 자신감 때문에 캐리어가 지금 원대 복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래가 너무 막심해요. 여기 지상군이 아직 많거든요. 공사 예, 방역 병력입니다. 그것도 예, 5시 쪽을 지금 지켜보면 몇 대 안 남았습니다. 예, 캐리어가 몇 대 안 남았습니다. 캐리어가 빨리 회군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퇴각? 예, 5시 쪽으로 힘을 합쳐서 밀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캐리어 세 대밖에 안 남았어요. 예. 물론 박성균 선수도 앞마당 확장 기지에 좀 오래 묶여 있기는 합니다. 앞마당 확장 기지만 가지고 너무 오래 플레이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한 방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대충 깨고 앞마당 대충 깨고 다 캐리어 하나 또 줄었어요. 예. 줄었어요. 다섯으로 가는 판단이 기가 막힙니다. 다섯으로 가는 만약에 판단이 만약에 다섯이 깨지게 되면 네. 진짜 희망이 없는 거죠. 김태경은 자원이 없게 되는 거죠. 아닙니까? 예, 자원이 없게 되는 거죠. 예. 앞마당을 5시 못 맞고 앞마당을 박성규는 뒷마당보다 늦게 먹었기 때문에 아직 자원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 5시가 지금 만약에 5시를 밀리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 캐리어가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 그런데 역시나 업그레이드 잘 됐기 때문에 박성규 선수 병력이 지상군이 지금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네, 굉장한 압박이고요. 캐리어 또 떨어집니다. 캐리어 또 잡혔어요. 게다가
지금은 박성규 선수가 병력을 이 정도로 유지한 5시를 결국 못 민 것은 좀 아쉽다. 야, 그리고 지금 선수 몰려야지. 자, 이거! 이거! 캐리어 선수 공사하기 때문에 캐리어가 급박한 상황입니다. 많은 이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 만들어질 건가요? 그리고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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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죠. 캐리어를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캐리어를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12시가 지금 SCB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예. 12시가 지금 너무 잘 돌아가요. 너무 잘 돌아가요. 여기를 보고 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5시 확장밖에는 이제 믿을 만한 자원이 없는데 캐리어 숫자는 한계가 있고 12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뭐가 오르르 내려오네요. 저거 예, 뭔가요? 박성규 선수 5시 쪽으로 압박 계속 대큽니다. 대큽과 골리앗들이 5시만 압박하면 이깁니다. 이 병력이 내려가면은 5시 지킨다는 보호장이 없거든요. 박성규 새로운 혁명을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박성규 선수가 처음 MSL에 올라온 박성규 선수가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즈모드 불을 뽑기 시작하는 박성규 선수의 명령. 자, 새로운 신화창조의 주역이 되는 건가요? 자, 이거를 막느냐 못 막느냐죠. 이게 막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캐리어 노리고 있는 골리앗. 캐리어 김태경 힘든데요. 캐리어 김태형 진짜 힘든데요. 자신이 혁명을 만들어냈었던 바로 그 공간에서 또 5시도 신첩들이 속속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3년 동안 MSL에서 태란 길을 못 봤습니다. 박성규리 내가 진공이다. 내가 진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밖에 없는 재즈. 그 세 번째 시간 정말 e스포츠를 밝게 빛낸 주옥같은 기록들과 함께 했는데요. 와, 정말 다시 보니까 정말 주옥같은 명경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5연속 결승 진출이나 에이스 결정전 11연승 같은 기록은 아마도 다시 경신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고, 하지만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이런 기록에 계속해서 도전을 해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정적인 경기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타 에이스텐 세 번째 시간도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강민혜선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스타 에이스텐 그 4회는요. 영웅 유닛이라는 영웅 유닛. 와, 영웅 유닛이라는 주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더 멋진 경기들과 함께 다음 회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